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려운 이유는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더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부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한미 양국도 공식화를 꺼리지만 사실상 핵 소형화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2014년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같은 해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탄두 중량이 각각 1톤, 750kg인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미사일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탄두 재진입 당시에 방열 기술이라 할지 유도 기술이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 보유국이 핵탄두 소형화에 걸린 기간은 첫 핵실험 이후 2년에서 7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만큼 북한도 한두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